안녕하세요. 저 패션 빌더를 운영하고 있는 유준혁이라고 합니다. 2012년 10월부터 시작했고요. 보디빌딩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마음을 이제 패션 빌더로 넘겨서 패션 빌더를 시작하겠죠. 패션 빌더는 이제 뜻이 원래 패션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. 보디빌더들한테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패션 빌더를 그 상호를 지켰죠. 그 방송국에서 의상팀에 있다가 디자이너 쪽으로 넘어오게 됐죠. 운동을 계속 하다가 디자이너 생활을 하고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됐죠?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파 방송국인가요? 예, 그 K로 시작하는 KBS. 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디빌더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고요. 지금은 대중들도 패션빌더를 알 수 있게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. 근데 워낙 보디빌더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이미지가 각인돼서 깨고 일반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. 약간 기본적이면서 이쁘다, 괜찮다, 스타일 있다, 편해 보이면서 멋스러운 스타일. 디자인은 제가 100% 하고, 만약에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조언 같은 거를 들어도 그걸 잘 안 한다 그래요. 안 하고 이제 제가 보고 제가 느낌이 오고 맞을 때 그때 디자인을 하고. 이게 패션빌더 개나시. 패션빌더를 알린 그 인물이죠. 피플. 되게 빠르게 요거다 한 게 2분? 생각하다가 아 이거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때 터졌죠. 한 번 물면은 뭐 놓지 않는 그런 강이나 하여튼 인내의 상징? 그래서 운동이랑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죠. 그러다 보니까 완전 패션빌더가 이미지가 예로 돼가지고. 패션빌더 이 로고 보면은 F하고 B를 합쳐놓은 네. 로고든데. 됐나? 여기 있구나. 네. 엄청 많죠. 엄청 많은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고생해서 디자인 생산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. 일반 옷은 더 쉽게 만드는데 패션빌더 옷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이니까 더 만들기가 더 어려워. 워낙 패션빌더를 시작하면서 쏟은 제 열정이랑 삶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패션빌더 패션빌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니까 일반 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디에이블 디브도 같이 화이팅해서 좋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네, 됐습니다. 아, 너무 마음이 안 좋아. 네, 방송 나간다고 미용하는 친구가 아 이틀에 한 번씩 사람들 아예 안 만날 때는 그냥 거짓말로.